2019년 유시민 전 의원이 뜬다. 어? 네, 좀 그렇게. 이거는 정동현 전 의원께서 많이 미시는 건데. 네. 정선배 전공인데. 네, 네. 일단은 지금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네,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네, 네, 네. 알릴레오. 네, 알릴레오. 네. 근데 이제 그 이분이 그동안 뭐 알쓸신자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지만, 네, 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담론들을 이제 쭉 풀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홍준표 대표의 헝클콜라와 비교되면서 이제 우리 여권에 가까운 인사의 유력한 스피커로 저는 급부상할 것이다. 오.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네. 상당히 화제를 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2019년에 2019년에 뜰 것이 아니라 네. 이미 2018년에 떴다 이미. 오. 네, 맞아요. 오. 네. 알릴레오라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예고편만으로 4만 명의 구독자가 모였대요.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합니다. 잠시 반성했습니다. 방관자적 태도로, 구경꾼의 태도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첫 회부터 반성을 하시는데. 정말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주목받고. 네. 첫 방송부터 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제 한번 보자. 저게 뭐냐. 이렇게. 몰려들 겁니다. 네. 그게 또 확 주목을 받게 되죠.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바로 보고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을 넘어가는 거는 너무 간단한 거죠. 유시민인데 정청래는 인정하시죠? 아, 근데 정청래. 우리 청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우리 청래? 이런. 그렇게 됐어요. 이런 건 이거죠. 인정을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떴어요. 많이 떴어요.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한 10배 돼요, 유튜브. 아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뉴스를 받으시라니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새해 들어서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어요. 네, 저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시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네.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박식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항상 어디 가든 주목받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특징이 있어,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 저는 그분이 정치 복귀한다고는 안 봅니다만. 네. 그러나 주목받는 스피커로서는 계속 유력한 그런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 저는 복귀할 거라고. 네. 왜냐하면 하는 거 답답해가지고 내가 선수로 떼야지 이런 막 네. 상황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늘 주장을 하셨잖아요. 사실 띄운 분이죠. 네. 네. 이미 정치에 진입했죠. 근데 너무 빨리 진입한 것 같고 여기 하태경 의원은 정두원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사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어. 네. 저는 어차피 대권 나올 거면 빨리 나와라 했더니 진짜 빨리 나와버렸어요. 근데 본인으로서는 좀 작전 미스였던 것 같아요.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관련해서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나는 사실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뷰로 물어봐서. 아니, 저도 이제 뭐 계속 혼까기만 한 것도 좀 식상해서 이제 좀 좀 네. 칭찬도 해주자 해가지고 얼마 전 했던 이야기는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면 홍 전 대표도 유시민 대표처럼 좀 호감형으로 바뀔 수 있다. 네. 세 가지가 뭐예요? 뭐냐. 네. 첫 번째는 막말하지 마라. 다 아는 거예요. 막말하지 마라. 네. 두 번째는 가짜뉴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빨갱이 장사하지 마라.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이 그거 빼면 홍준표가 아니죠. 그래요. 아무튼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홍카콜라 TV에서 시작 일주일 만에 구독자 13만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종편보다 이제는 사회적 파급력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정부가 펴고 있는 많은 정책들 제대로 이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서 많이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죠. 그래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폴리테이너라 그러잖아요.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연애 관련 비슷하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가장 큰 동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신문이 대세였다면 지금 이제 신문은 뭐 갖고 방송이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방송을 보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유시민은 그런 면에서 이제 탁월한 거고 그 대신에 유시민이 정권에 뭐라고 그랬죠? 어영 지식인님을 자처한 거는 저는 굉장히 미스라고 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쓰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지도자죠. 어용 지식인이라는 거. 정치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제가 2004년도 초선이 됐을 때 앞에 내세우는 구호가 있었어요. 귀가 즐거운 정치, 눈이 즐거운 정치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폴리테이너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없었을 때요. 네네. 나는 진짜 폴리테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그러면 항상 느끼하고 팔자걸음하고 뒷짐짓고 늦게 걷고 느릿느릿 걷고 말 느리게 하고 저는 그게 초선 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말도 빨리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포마드도 바르지 말고 국민들에게 좀 뭔가 좀 재미적인 요소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폴리테이너라는 말이 나오면서 네. 그때 나왔으면 내가 더 뜰 수 있었는데. 아, 이 정도면 많이 뜬 거. 더 이상 어떻게 떠요? 네. 이게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또 뭐 매도 맞고 해서 공천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또 공천 얘기야? 자, 다음은 하태경 의원의 2019년 대예측입니다. 어떤 게 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건 젠더. 이제. 젠더 문제가 뜬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치가 주로 이제 지역 문제. 네. 이념 문제, 네. 그리고 세대 문제가 있었는데 젠더 문제가 이제 급부상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저는 아주 크게 부상할 거라고 보고 아니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50대 이상은 이념 갈등이 제일 크다고 느끼고요. 네. 이제 30대, 40대는 계층 갈등이 크다고 생각하고 네. 20대는 젠더 갈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네. 아, 네, 네. 뭐 실제로 20대 남녀의 지금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그 이슈가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워마드라는.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네, 네. 씨름이 아니라 많이 맞고 있더구만. 네, 지금 제가 집중 이제 총공, 문자 총공의 위주로 타겟인데. 근데 저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보니까요. 정말 새로운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 잘 모르실 텐데 이 본질이 뭔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워마드가 무슨 뜻이야? 그게 이제 워먼에서 노마드 그러니까 이 노마드는 알잖아요 이 유목민 유목민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실제 내용은 뭐냐 여성 전사들인데 목적이 여성 우월주의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여성 우월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남자들 씨를 말리자 예를 들어 뭐 어제 나왔던 거는 아기를 네. 네.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한국 남자를 한남충 네. 남자는 벌레예요. 네. 네. 그런데 아기 네. 아기를 유충이에요.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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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남자 아기는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 워마드가. 그러니까 뭘 올렸냐면 뭐 아기한테 칼을 갖다 대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커봐야 별 볼 없는데 뭐 왜 사니? 이런 식의 글을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본질이 테러리스트다. 네, 무슨 네. 여성 인권, 여권 신장이 아니라 네, 네. 여기 있는 테러리스트다. 이거 올해 정말 키웠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워마드가 남녀 평등 이런 운동하는 포장을 쓰고 있는데 네. 완전히 달라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이슈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노이즈를 일으키며 부상할 것이다. 네, 다음은 정두원 전 의원께서 2019년 대예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뜬 세대가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그냥 뜬 게 아니라 누렇게 뜬 세대입니다. 아, 네. 네. 네, 5, 8년 개띠가 환갑을 맞이해서 은퇴하는 지금 아, 해가 됐는데 네, 네. 진짜 5, 8년 개띠는 파란만장한 세대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환갑이 됐는데 전쟁 폐허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콩나무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산업 여군으로도 이제 일을 했고 네. 이제 청바지 통기타 같은 낭만 세대도 이제 지냈고 또 군사 독재에 저항하면서 결기도 보였고 88 올림픽 마이카 시대 배진 마련 시대도 겪었고 그러다가 또 IMF 금융위기도 겪었고. 40년대, 그죠? 예, 그래서 네. 파란만장한 이제
경로를 겪은 세대인데 네. 이제 92만 명이나 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 76만 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제 네. 다 은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경제 활동을 보면 통계가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동차 운전 같은 운전원이 11.4% 많고 네. 사무원이 7.7% 작물 재배가 5.6% 이 정도로 주로 저임금 근로자로 이제 전락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것도 갈 것도 돈도 없는 산무지대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58년 개띠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제 노인 세대의 문화를 또 새롭게 바꾸는 이제 본의 아닌 그런 역할을 또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바로 그 58년 세대 바로 윗세대니까 네. 하나 네. 같은 세대는 마찬가지죠. 네. 제가 그래서 자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